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 와인 한잔 하고 주무신다고 하셨었거든요. 맞아. 근데 저는 와인을 잘 사실 몰라요. 저는 독주파라. 예, 저는 나도 와인 잘 몰라. 네 입에 맞으면 고도 와인. 네 입에 안 맞으면 나쁜 와인. 분위기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 내일 아침 기후가 멸망해도 몰라. 근데 마시다가도 기분 딱 나쁘면 딱 술잔 이렇게 엎어버렸어. 승질이 들어서 그러지. 네 승질도 만만치 않았거든. 근데 네가 말하는 투가 좀 얄미워. 아, 그래? 그랬잖아. 멋있어. 아니 이게 좀 말하는 게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그래. 처음에는 약간 약간 말빨이 세잖아. 뭐 언니 작심하고 왔더만 아주 나 저거 하려고 아유, 잡으려고. 네가 그 전날 그 제작진이랑 같이 삽시다 식구들 다 저녁 먹을 때 나한테 약간 쫑코를 줬어. 약간. 내가? 그래.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를. 그래? 내가 부글부글 이게. 아니 언니 촬영하는 그날 처음 봤어 언니. 왜 그러세요? 밥 먹었잖아 여의도에서요. 식당에서. 한식 식당에서요. 왜 그래? 기억을 못하세요? 달려갈까? 왜 그래? 달려가? 살짝 피하는 것도.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. 너 그런 식으로 계속 갔어? 할 거야? 내가 막 이랬더니. 그러고 웃었어. 아, 그리고 그래? 아 나도 마음을 내려놓자.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. 자기한테 나쁜 건 기억 못해. 원래 그렇잖아요. 네, 유리한 건 기억해도. 좋은 거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고 청이가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거지로 친해지지는 않아. 또 청이가 거기에서 또 좋은 역할을 많이 맡아서 하더라고. 그래서 막내니까 싫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얘가 또 음식도 잘하고 모든 걸 다 덮을덮을 그냥 금방금방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친해져서 또 같이 내가 방송 보니까 그러더라고 네가 그래서 아 얘 제가 열 일을 하는구나 내가 너하고 나하고 그때 당신 90년대인가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고 그거 하면서 우리는 친해졌다 그때가 90년 아유 난 기억도 안 나 25년 전입니다 아 그래 그때만 해도 너랑 나랑 그렇게 막 재미나지 않는데 우리가 천만 번 사랑해 하면서 나이가 맞아, 들면서 천만 번 사랑해 하면서 술 한 잔씩 맞아, 먹으면서 맞아. 친하게 됐지 맞아. 너는 이래서 싸가지가 맞아, 없다 맞아. 너는 이래서 재수 없다 뭐 막 서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털면서 이러면서 일어나 가까워져 지금이랑 비슷하시네요 지금 모습이랑 비슷하세요 맞아 맞아 그랬다 아이, 참 세월이 빠르다 진짜 매일 관리하는 거야? 그럼 매일. 매일? 수시로. 몇 시간씩? 매일. 여름에는 한 두세 시간? 어떤 때는 서너 시간?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루 완종일 있어. 다듬고 물 주고 막 이래? 물 주고 다듬고 뽑고 사다 심고. 그래서 저기다가 물을 내놨구나. 아 저거는 이제 맨날 파티나 하고 살라고 게스트로 음식을 밖에서 하려고. 아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군데군데 물하고 전기는 다 뽑아놨어.